난 지금 저 오빠 둘이가 여기가 여기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난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진짜 뒤질래? 어떻게? 저기? 말이 좀 맞네. 나. 조용히 있어줬으면 해. 오빠 뭐 입에 거미줄 쳤어? 알았어, 노력할게.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진짜요? 아니 이제 이거 찍는다고 해서 좀 무례해서요. 컨셉이요. 친구 컨셉이에요? 네, 친구 컨셉이요. 아, 내 친구 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실물 존못. 어? 에? 아, 무슨 못이요? 존 존이요. 에? 분못? 분못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되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자가 있길래. 대우님들. 네. 아니, 어떻게 안녕하세요. 두 분이서 오셨어요? 뭐 헌트라도 찍으신 거예요? 어? 헌트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전조사 했거든요. 아, 네. 이제 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 어디 들어가요? 여기로? 여기로요? 네. 어, 네. 뭐야? 네. 오늘 요리조리에 특급 게스트 이정재님과 정우성 배우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떨려가지고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제가 검색해볼게요. 이정재, 정우성. 19년에 데뷔한 제일 늙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아니, 검색을 했더니 무슨 헌트만 주구리 장창 뜨네. 23년 만에 두 분이서 같이 지금 작품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핫 이슈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나 봐요. 전 처음에 왜 오시나 했거든요. 이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일단 사진을 볼게요. 잘생기긴 더럽게 잘생겼네.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어, 끼 부리는 거 봐. 끼쟁이야. 끼? 이 두 분의 끼 때문에 후토바 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오빠, 우성 오빠 나오세요. 누가 끼돌이에요? 우성 오빠. 네. 물 드세요. 물이요? 네. 네,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그 물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많이 따라야 되겠다. 오늘 다 못 마실 수도 있는 네. 양으로. 네. 여기서 제 콘셉트이 사이코패스거든요. 네. 참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룰이 일단 반말이에요. 네. 반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 네. 노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후토마키 해주려고 하는데 어때? 잘할 수 있어? 의심하지 말고. 어, 알았어. 그러면은 후토마키 후뚜루마뚜루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미노이의 요리조리를 오염시켜야지. 아재 개그로. 여기 초월적 보이십니까? 여기 그냥 한번 해봤어. 난 지금 저 오빠 둘이가 여기가 여기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난 우리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어이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미노이 주방인 거야? 어, 내 주방이야. 여기서 주로 그럼 손님들 대접을 했어? 몇 가지 음식을 한 거야 그럼? 말이 좀 맞네. 나? 조용히 있어줬으면 해. 아, 그래? 아니, 하지만 나 그럼 잠깐 자도 돼? 한숨 자고 있어. 졸고 있어. 알았어. 진주 자면 어떡해. 오빠 일어나. 나 헷갈린단 말이야. 왜 헷갈려? 오빠 또 연기 배우잖아.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어색해. 힘들어하지 마. 사이코패스인데 뭐 어때? 오빠들. 진짜 뒤질래? 어떻게? 갑자기? 왜 이렇게 멋있으래? 갑자기? 오빠 지금 물 잔 든 것도 멋있어. 어우. 이제 지겹지? 멋있다는 말도? 아니, 늘 새로워. 와우! 뭐예요 저게? 사이코! 내 컨셉이야. 오빠 진짜 사이코 같아. 오빠 진짜 사이코. 근데 뭐 잘 되고 있는 거야? 아, 이제 망해가고 있어. 오빠가 자꾸 나 당황스럽게 하니까. 왜? 아, 능그렁 맞아. 왜? 막 이래. 피곤이 올라왔어. 아침부터. 아, 진짜? 화보 찍고. 와, 스타다, 스타. 와, 스타. 와! 어, 포즈 봐. 엄청 멋있어. 오빠도 한 포즈 해줘. 와, 귀여워, 귀여워. 완전 끼쟁이들이야. 후토마키 안에 들어가는 거야? 어. 후토마키에 저렇게 뜨거운 식재료를 넣는다고?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문가 두 명 납셨다 아주. 어. 진짜 확 둘 다 말아버려. 계란말이. 김으로 말아줘, 잘생김.
나 막 던지는 거야. 나가 그냥 그럴 거면. 어딜 나가? 밖에! 더워? 새치댁이야. 오빠는 뭐 입에 거미줄 쳤어? 말을 안 해. 미안해. 말 좀 해. 뭐 알았어, 노력할게. 이거라도 까놓을까? 어? 아니야. 어, 연어 들어가는구나. 완전 수라상이야. 이게 왕이 될 상이야. 아이고. 그럼 정지 오빠, 내 관상 어때? 좋은데? 관상 좋아? 어. 오빠는 진상이야. 진국이라고 받아들일게. 죄송해요. 아니, 해석을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하면 돼. 행복한 해석하면 되지. 그럼. 영화 홍보를 하려고 나왔을 텐데 왜 하필 요리조리야? 진짜. 우리 홍보로 하러 나온 거 아니야? 거짓말 능구렁이쟁이. 볼 거야? 아니 아니. 왜? 아, 오빠 하는 거 봐서. 알았어. 쑥 이렇게 싸는 솜씨가 있네. 있지 있지. 믿음직하지? 먹어봐야 하는 거지. 먹었는데 맛있으면 어떡할래? 개인기 보여줄래? 개인기? 잠깐만, 내가 개인기가 뭐가 있었더라. 여기 종말 자국 보이시죠? 아~ 이거 해줄 거야? 아. 이정재 성대모사. 그게 나한테도 개인기인 거였구나. 어, 그거 해줄 거야? 어, 알았어. 맛있으면? 어. 아싸. 배고프지? 어. 조금만 기다려. 쭈쭈쭈. 쭈쭈쭈쭈. 오빠 나 다 넣었어? 아니 헷갈려.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잘했어. 편지 잘하네. 어때, 멋있어? 우와.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하죠. 이제 잘해. 호두막기 비주얼이 나오는데? 오빠 깜짝 놀래. 이거 하면은 잡사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주시면 돼요. 네. 자, 호두막기 완성! 어디 한번 잡사바! 자,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또 차로 놓으니까 또 그럴싸하네. 그럴싸하죠? 네. 맛있네. 오빠 왜 그래? 와사비 얼마 안 넣었는데 뭉친 부분을 먹었나 봐. 이거야? 뜨거운 열기가 솟아서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빠들 헌트가 무슨 내용이야? 헌트? 헌트는 정보기관 안에 스파이가 잠입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정보기관 안에 스파이가 누군지 색출해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둘이 의심하는 거야? 지금 한번 의심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오! 벌써 재밌다. 시사회 때 올래? 어? 근데 스케줄이 될까? 다 빼고 갈게, 오빠. 와. 중에서 둘이 맡은 역할이 뭐야? 아무래도 정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보원들이겠지. 근데 이제 해외파, 국내파. 오빠가 해외파? 오빠 국내파? 오. 해외 활동 많이 해서 요새 다 알아보잖아. 완전 스타네? 그럼. 월드 스타네? 대박. 텔레비에서 보던 사람이. 텔레비가 뭐야? 그건 우리가 쓰는 말인데, 우리 또 세대가. 그런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상해, 지금. 나갔으면 좋겠어. 그만. 노이가 나가고 싶다고? 내가 나갈까? 둘이 움직이는 거보다 한 명이 움직이는 거. 그게 낫겠다. 오빠 둘 말고 또 누구 나와? 많이 나와. 많이 나와? 나도 영리 좀 하는데 왜 나 안 불러줬어? 글쎄, 왜 캐스팅 물망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정보국 막 어두운 얘기라서 노이처럼 이렇게 해맑은 캐릭터는 나올 여지가 없었어. 나 어두운 연기 해볼게. 어떻게? 다 싫어. 세상 사람들을 다 싫어. 어때? 넌 작품을 잘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오빠 어떻게 하다 감독까지 한 거야?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작곡하고 하는 거 재밌듯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 같아. 그걸 영화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 같던데 숨 막히는 심리전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숨이 막히지. 이렇게?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심리전이 어떤데? 우리 둘이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하는 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친근감 있게 나오는 캐릭터가 과연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서로 못 죽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하게 됐지. 그럼 심리전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심리전 연기? 심리적으로
해야지. 모든 표정에 중의적 의미를 담아놓고. 그럼 나 중의적 표정 하나만 알려줘. 지금 되게 중의적이야.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요. 딱 그 감정이야. 딱 그 감정. 세상 사람들이 유지해. 더 밀어붙여. 더 뿜어내. 더 조금만 더 밀어붙여. 됐어? 진짜 탁은 안 오는데? 속을 알 수 없는 저 표정. 헌트 2에 딱 나오면 되겠다. 나 놀리느냐고 아주 그냥. 으이구. 헌트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 영화가 가족 영화라고 생각해. 가족끼리 더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심리전하고. 그치. 가족 딱 맞아. 가족끼리 서로 의심하고. 거짓말 하는지. 가족 영화네. 그런 영화야 이거는. 명백한 가족 영화. 나 할 말 있어. 난 처음에 오빠랑 오빠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좋은데 도대체 왜 나오지? 요리조리에 왜 나오지? 이랬거든? 근데 영화를 한다는 거야. 오빠랑 나온다? 이건 일단 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너무 기대된다. 그러면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 좋을까? 그럼. 어, 그래? 아니 극장 갔는데 팝콘을 안 먹으면 어떡해. 미안. 꼭 먹을게. 다 먹었어? 응, 맛있어. 응. 배가 슬 불렀어? 응. 진짜로? 빅똥만큼 먹네? 이제 조리 타임으로 넘어가자. 아까 조리하지 않았어? 요리였어. 아, 요리였어. 요리조리. 어, 귀여워. 지금부터 조리 타임이야. 오빠들 잘생김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해가지고 김 부각을 준비했어. 우리의 외모를 부각시키느라고 김 부각을 준비했구나. 나이 오빠 많은 사람들이라고. 어때 입맛에 맞아 오빠? 우리 입맛에는 맞지. 누룽지라도 갖다 줄까? 쉽게? 괜찮아. 작품 중에 유명한 거를 내가 좀 배워볼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보자. 이렇게 찰떡 같은 게스트 만나본 적 있어? 지금 최고야. 그러면 각자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한번 보여줘. 아 오빠 개인기 하기로 했잖아. 어? 개인기. 아 개인기? 맛있었지 오토바퀴. 맛있었어. 어 그거 보여줘. 여기 종알쪽 보이시죠? 내 몸속에 여섯 개의 종알이 박혀 있어. 여기 두 개. 어. 여기 하나. 어. 여기도 하나. 어. 아직 네 개인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아, 이제 빠지는구나 몇 개. 이렇게 빠지고 아. 치료가 다 되니까. 아 치료가 됐구나. 그 나도 해볼게. 내 몸속에 여섯 개 종아리 있어.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도 한 개. 두 개는 없어졌어. 괜찮아? 그럼 이제 오빠. 나? 응. 뭐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그거. 그거 해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왜 안 마셔? 마시기 싫겠지. 오빠가 병나면 볼게 그냥. 고마워. 역시 대배우 짱. 은근히 잘 받아줘요. 이번에는 오빠들의 눈빛 연기를 조금 배워보고 싶어 내가. 아까 보니까 내가 배워야 될 거 같은데. 눈빛 연기 약간 전수해 줄 수 있어? 어떤 거? 일단 사랑스러운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그거야? 그냥 부담스러운데? 좀 더 연습할게. 오케이 다음 오빠. 오빠 왜 동공이 흔들려? 흔들리잖아. 아 근데 아 그게 디테일이구나. 그럼 나도 해볼게. 어땠어 오빠? 사랑스러웠어. 아 그래? 고마워 받아줬어. 사랑스러웠어. 아 그래? 사랑스러웠어. 그러면 이번엔 씹어먹겠다는 눈빛. 제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 이런 느낌? 어쭈? 어? 오빠는 그냥 쳐다봐도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아 여보를 한번 이렇게 쳐줘야 되는구나. 아 해볼게. 맞아? 맞아. 틀린 건 없어.
아, 그럼 마지막으로 애절한 그런 눈빛. 아, 그래? 어, 감정 잡는 거야? 아, 감정 잡아야죠. 호흡도 해야 되고. 오빠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어, 슬퍼, 애절해. 아이고, 땀난다. 오빠도 보여줘, 슬픈 애절한. 슬퍼, 애절하다. 카메라 보고 해줘. 어, 어우, 슬퍼. 닦고 닦고. 어, 왜 저래. 아, 너무 슬퍼요. 저게 뭐야. 지금 슬픈 거 보이지? 진짜 너무. 지금 슬픈 거 보이지? 와, 진짜 우리보다 낫다. 자, 눈빛 연기 배워보니까 진짜 헌트 냄새 난다. 대박의 냄새가 나. 아, 진짜로? 어, 헌트 대박의 냄새. 그럼 마지막으로 나도 오빠들한테 하나 가르쳐줄게. 네. 오빠 기억니은 댄스라고 알아? 댄스인데 기억니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니은 댄스로 좀 유명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팔을 기억니은, 기억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니은, 기억니은, 기억니은 이렇게 추는 거거든. 잘한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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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오빠 진짜 잘한다! 내가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오빠 아프면 한 손으로 해! 아니야,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준비! 시작!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이제 표정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 어, 거잖아? 이렇게 돼야 돼!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내가 본 사람 중에 오빠 제일 잘했어! 그래? 어. 소질 있어? 어. 고마워! 짱이야! 기억, 니은 댄스는 내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귀한 댄스거든? 그러니까 꼭 집에 가져가서 거울 보고 한 번씩 쳐보고 다시 되새김질 해보기를 바랄게!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마지막으로 영화 헌트 홍보나 시원하게 하고 가! 민호이의 요리조리에 출연해서 게스트 평균 연령을 높여드린 거에 대해 있어서 상당히 죄송함을 전하면서 8월 10일 헌트 극장에서 꼭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0일 헌트. 아, 이제 가. 싫어. 그럼 더 놀다 갈래? 아, 이거 좀 마시고 갈게. 그래, 마셔, 마셔. 뭐가 이렇게 차분해? 기억니은 할 때 언제고. 내가 뭐 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오빠들 이제 집에 가. 안녕. 어, 잘 가. 어, 이것저것 찍으시느냐고 또 바쁘시겠어요? 어, 그래도 다 배수가 상당한 프로그램들만. 예. 이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보시던데. 맞아요. 예. 지금 시즌3까지 왔어요. 이름이 근데 왜? 왜 민호이냐고요? 네. 민영인데요, 제가. 아, 대충 어떻게 해서 민호이가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음식이 맛있네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다. 수고하셨습니다.